렘넌트 대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를 남은 자로 전도운동 이어갈 남은 자 렘넌트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돌릴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며, 자, 저희들은 태양화부 유치부 찬양팀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최고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축복해요 이 찬양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엄마고 아빠고 렘넌트예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엄마와 아빠와 렘넌트를 축복하는 축복해요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옆에 분들을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합니다. 나눕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들. 자,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들 한번 일어서 볼까요? 자, 올라오세요. 우리 귀여운 렘넌트들 올라오세요. 일단 올라오세요. 우리 이 찬양은 우리 렘넌트 모든 렘넌트와 함께 해야 되는데 빨리 올라와서 자리 잡으세요. 지금 자리 안 잡으면 없어. 빨리 먼저 올라온 렘넌트들의 특권입니다. 자, 우리 올라오세요. 우리 렘넌트들 올라오세요. 자, 우리 이쪽 뒤쪽으로 이쪽 중간으로도 와도 돼요. 여기 와도 돼요. 그리고 계단 앞에 서도 되고요. 밑에 서도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다 같이, 자, 예수님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 좋아하나요? 아멘! 자, 예수님이 좋아요. 다 같이 힘차게 온몸으로 찬양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나는
랩런트만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아니죠? 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주세요. 예수님이 좋아요 할 때 막 흔들어 주세요. 다 같이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나니 예수님이 요것만 하시면 돼요. 알겠지요? 자, 이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 모든 성도가 보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기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 자 랩런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 한 곡 더 하고 내려갈까요? 예, 내려가기 싫은 표정입니다. 네. 한 곡 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화면을 많이 비춰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한 곡 더 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를 괴롭혀도 이젠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이제 렘넌트들 엄마 아빠 옆에 가서 앉아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엄마 아빠 옆에서, 그리고 복도에서, 통로에 쓰셔서 함께 찬양하면 되면 나가면 안 되지. 애들이 다 그죠? 자, 통로에 쓰셔서 마음껏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 그냥 웃음이 나죠, 그죠? 기분 나빴던 일도, 그냥 피곤했던 일도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다 녹아졌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입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잡고 가시는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해방받고 그 안에서 치유함받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멋진 영적 부모로 서주시기를 믿고요. 서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언약 따라가리라 믿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오늘은 지금 두 곡을 연속해서 부를 텐데 이 두 곡은 그런 가사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언약의 사람.
사랑하시나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항상 여호와만 기억하시면서 언약의 여정 가는 우리 모든 하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속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